윤용우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연결 좋죠. 줄리아로 윤용우. 윤용우입니다. 슛! 골 포스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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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못다! 못합니다! 못다에게 필요한 시간은 1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분 30여 초 만에 천안시 축구단의 선제골 못다가 기록합니다. 아,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의 합작품이 되겠고요. 네. 윤용우 선수의 중골 슈팅에 이은 골대를 맞고 나온 세컨볼 못다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조성용 감독의 은병술. 후반전 시작 1분 30여 초 만에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자, 사실 궤적을 봤을 때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 포스트를 강타하고 나온 볼 어느새 못다가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슈팅이네요. 확실히 윤용우 선수가 코스를 보고 깔끔한 슈팅을 또 때려줬었고요. 못다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세컨볼을 잘 살려줬던 것 같습니다. 네, 못다의 부하 윤용우 모두 발끝이 현재 날카로운 상태에 천하신데요. 윤용호가 준비합니다. 윤용호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윤용호의 시즌 10번째 득점이 여기서 터집니다. 드디어 10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던 윤용호 시즌 10호 골입니다. 15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네, 날갯짓을 보여주는 윤용호. 윤용호의 날갯짓과 함께 천안시도 K리그 2로 돌아갑니다. 아, 사실 아홉수가 이게 한번 걸리면 깨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윤용호가 시원하게 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노리고 찼고요. 네, 다 올릴 것처럼 예상을 했으나 아, 정말 그 구석으로 날카롭게 꽂아넣습니다. 수비 벽도 예측하지 못했던 탄도를 그리면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윤용호의 오른발. 아, 이제 물이 져서 날아가야죠. 그렇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두 번째 득점 세트피스 윤용호의 발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준현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달래는 김태은. 김영욱이 오른쪽으로 연결. 김동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김태은 들어갑니다. 벼락같은 말의 골이 터집니다. 김태은 역시 팀의 주장이 여기서 또 한 건을 해줍니다. 아, 공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만 재차 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그대로 본인이 꽂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2대1 포천시민이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공중에서 계속된 경합이 일어났었고요. 네, 이 경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건 김태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경합을 통해서 빠져나왔던 공이 김태훈 선수 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구석을 보고 깔끔하게 밀어넣는 슈팅이 되었습니다. 아, 김태훈 선수 수비 뒤쪽에서 커버 플레이를 계속 이어가 주고 있었는데 결국 본인이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보여주는군요.